감사합니다. 자리에 좀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네, 저는 데릴 남편, 오작두에서 데릴 남편이 오작두에 맡은 겁니다. 저는 그 오작두는 작두질을 잘해서 우선 닉네임이 작두가 됐고요. 원래 오혁인데요. 첫사랑을 간직하는, 간직하고 또 비밀을 가지고 산 속에 십구에도 사는 사람입니다. 초반에 이렇게 비주얼이 그 일반 보시는 그냥 평범한 비주얼은 아니죠. 네, 산 속에서 혼자서 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. 남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. 네, 그리고 항상 남을 도우려고 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그런 청년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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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왜 나한테 이걸 줬을까?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. 제가 뭐 이렇게 코미디, 어떻게 보면 저희 베이스가 약간 코믹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도시 남자 느낌을 많이 연기해서 이게 나는 과연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본을 보고선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건 위주고 또 남의 이야기고 자기 내면의 이야기가 좀 적잖아요. 근데 이 오작두는 각자 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각자 자기 사연들이 확실하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연기하는 오작두는 요즘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이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거예요. 근데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. 네. 지금 사회가 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서 밝아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. 그래서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외부 프로덕션 PD를 맡은 황승주라고 합니다. 저는 독종 PD고요. 깡도 있고 일이라면 정말 발벗고 나서는 그런 좀 30대 중반에 그런 여자를 맡았는데 또 제 일을 아닌 다른 곳에 가면 좀 허당이고 그런 친구를 맡았어요. 그리고 결혼은 정말 생각 1도 없는 친구였다가 어떤 일을 당하고 데릴 남편으로 오작두를 만나면서 이분을 통해서 힐링도 받고 사랑을 다시 좀 깨달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. 사실 읽으면서 저도 힐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일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. 누군가 데릴 남편으로 누군가를 얻고 뭔가 거래를 해서 남녀가 사랑이 아닌 뭔가로 결혼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소재인데 그거를 굉장히 감독님하고 작가님이 잘 풀어주시고 좀 코믹하게 그리고 뭔가 읽으면서 저도 약간 힐링이 되는 느낌이라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는 말이 있듯이 저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역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네. 네. 저는 뭐 에릭 조엘의 캐릭터를 굳이 얘기하자면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욕망을 앞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뭐 감추고 사느냐인데 이 친구는 욕망을 대놓고 네. 그 명예욕 때문에 네. 명예욕을 거머쥐기 위해서 예,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참 에릭 조가 재밌는 게요 겉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면서도 안에는 굉장히 허한 그런 인물이에요. 그리고 극중 이제 유이 씨를 만나고 나서 사랑이란 도대체 나한테 무엇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된 그런 캐릭터입니다. 자, 대본을 봤는데 뭐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매력적이다. 이런 독특한 소재, 이런 독특한 코미디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이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욕망이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 좀 욕망에 똘똘 뭉친 그런 캐릭터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보이고 싶어서 했습니다. 데릴 남편 오작두에서 오작두의 첫사랑이자 실력과 분노를 겸비한 가야금 병찬 장현주 역을 맡은 한선아입니다. 일단 가야금 병찬이라는 그 직업이 되게 클래식한 면으로 다가와서 매력을 좀 느낀 것 같고요. 그리고
가야금 병창이라는 인물이 드라마상에서 많이 보여진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예, 거기서 좀, 아, 이거 내가 제대로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리고, 오작두의 첫사랑인데, 15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, 뭐, 이렇게 왕래가 없었는데, 그 첫사랑이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, 15년 후에 그 만난다라는 그 감정 흐름이 너무 궁금했고, 네, 거기서 좀 많이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앞으로 저도 대본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. 네. 늘 생기고,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, 특히 이제 그, 혼자 사는 여자, 그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혼자 사는 여자의 삶을 갖다가 섬세하게 보여주는 게 이 드라마의 목표입니다. 차별점이라고 얘기하면은, 출연하시는 우리 배우들이 기존에 뭐 이렇게 불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그 이 드라마의 판타지는 재벌이나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그 추구하는 바들이 다 틀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승주 같은 경우 그 마음의 편안함과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제 작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통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여기 또 이렇게 또 어떤 부자로 나오는 에릭이 있는데 에릭 같은 경우는 뭐 부보다는 그 명예를 추구하고 있고 은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 어렸을 때 간직했던 첫사랑을 추구하는 거에서 이제 그 조금 차별적인 물질적인 추구보다는 어떤 정서적인 추구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인물들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.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